어서 오세요. 2,000명 되면 인사해야 님. 인사할까요? 오빌 안녕. 완전 오랜만인가? 아 오랜만은 아니다 그치? 최근에 왔었잖아. 보고 싶었어. 약속 지키러 왔어. 왜냐하면 제가 팬사에서 이번 주에 세 번 오기로 했는데 한 번 왔어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오늘도 그냥 붕어빵 먹을래요. 오늘은 붕어빵이 미리 와 있었어요. 붕어빵 아이스티요. 아, 그러면 한번 해볼까? 잘 지냈어요? 오빛들? 우와, 붕어빵 7개나 드셨어요? 많이 드셨네. 배에서 그 물고기 키우시는 거 아니죠? 아, 네, 여기 밑에 붕어빵 있어요. 안녕. 오늘의 추천곡이요. 오늘의 추천곡. 오늘의 추천곡은요. 저는 이 노래 밑에 안 올게요. 저녁 안 먹었어요 아직. 지금 붕어빵 먹으려고요. 제 저녁은 오늘 저녁은 붕어빵. 아니 아 곰돌이 인형? 어 현진 언니 왔네. 현진 언니 오늘도 곰돌이 있어. 곰돌이 있는데 나 앞머리 너무 많이 길었어. 눈 너무 많이 찌른다. 오늘의 TMI요? 오늘 11시에 일어났어. 진짜 일찍 일어났지 나. 너 11시에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는데 다시 잤어요. 그러고 하슬 언니랑 같이 김치볶음밥이랑 라면 먹었어. 제가 만들어줬어요. 김치볶음밥이랑 순두부랑 팽이버섯이랑 김치랑 청양고추 넣고 폭폭 끓여가지고 먹었어. 앞머리 너무 거슬린다. 이거 어떡하냐? 요리왕. 아!
이거 팬분이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이거 완전 대박인 게 봐봐. 짜잔! 번쩍번쩍하지? 근데 얘가 정신 없을까봐 내가 번쩍번쩍하는. 봐봐, 너무 신기하지 않아? 너무 신기해. 안 돼! 나 앞머리 없으면 시체란 말이야. 개구리 귀엽죠?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나 진짜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 오비트 이 노래 알아요?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빨대구멍 몇 개라고 생각하냐고요? 빨대구멍은 누가 봐도 하나죠. 아닌가? 하나지. 아닌가? 두 개인가? 두 개인가? 오비트, 내가 긴 머리 예쁘다 했지? 근데 오비트이 뭐라 그랬어? 오비트이 여진이 보고 여진이는 단발도 예뻐요. 여진이 평생 단발만 해주세요 이랬지? 어떻게 생각해? 오비트이 얘기해봐. 오비트이 나보고 저일 때 긴 머리 하지 말라 그랬으면서 지금 다 예쁘다고 하고 있지? 어? 단발도 예쁘다고? 싫어. 나 단발. 단발. 좀만 더 긴 머리 할게. 근데 중간중간에 미안해 나는 단발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 괜찮아. 오비들이 좋아하면 됐지 뭐. 미안해 난 붕어빵이야. 나보다 붕어빵이 더 좋다 이거지? 나도 오빛보다 붕어빵이 더 좋다? 거짓말인 거 알지? 크리스마스 때 저 눈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러면은 눈 오면은 나는 눈싸움을 할 거야.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을 만들고 싶어. 그 조그마한 오리, 그 조그마한 그 짝짝하는 그 오리 뭔지 알지? 오리 눈사람. 난 그게 좋더라. 아니면은 그 하트 이렇게 나무에 달 수 있는 있잖아. 너무 예쁠 것 같지? 어! 트랙 끼워서 하는 거! 나는 이번에 그거 하고 싶어. 왜냐하면 그럼 크리스마스니까. 아직 크리스마스가 아닌데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고 싶으니까. 어때? 라이언 모양? 귀여울 것 같아. 트리 꾸며놓을까? 도대체 엉덩이 한 개일까 두 개일까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누구야? 누구야? 나랑 닮았대. 오늘 착장이야? 오늘 그냥 이거에 그냥 슬랙스 입었어요. 검은 슬랙스. 그리고 온 슬리퍼.
슬리퍼 보시면 놀라실 텐데. 너무 충격받으세요. 슬리퍼. 아직까지 슬리퍼를 보여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나 봐. 파티야, 파티 가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TMI요? 오늘은 진짜 제 인생에서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오늘 진짜 일찍 일어났거든요. 11시쯤? 11시쯤 일어났는데 다시 잤어요. 너무 졸려. 너무 졸려. 알람이 울렸다고? 그래? 현선 언니가 알람 울렸다 그랬어요? 알람을 많이 맞추긴 했어. 심장 너무 빨리 뛰더라. 왜 그러지? 카페인 때문인가? 내가 그때 잠이 너무 와서 커피를 많이 했거든요? 죽을 뻔했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진짜 저혈압인데 진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큰일 날 뻔했어. 카페인에 민감한 것 같아. 생긴 건 돌로 씹어먹게 생겼어도 카페인 잘 못 먹어요. 아! 볼 씹었다. 맛있었나봐. 불 씹었어.
아 요즘 붕어빵 너무 비싸 인간적으로. 김치 붕어빵인데? 여러분 김치 붕어빵 드셔보셨어요? 그때요로? 배달시켜 드세요. 저도 배달시킨 건데. 매니저님 붕어빵 시켜도 돼요?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되잖아요. 나 진짜 내 MBTI는 확실히 I였다는 걸 오늘 알았어. 너무 매워. 저는 확실히 MBTI가 I인 것 같아요. 아니라 난 진짜 아이 같아. 왜냐하면 오늘 낯가렸어요. 저 연기 선생님도 살짝. 아니 저희가 레슨 연기 레슨을 듣는데 선생님을 되게 오랜만에 뵀어요. 근데 제가 안녕하세요 이랬다니까요. 저 진짜 너무 낯가려가지고 진짜 미쳤나봐요. 저 진짜 내가 오비들 때문에 요즘 이 노래 듣는다니까? 이 노래 내가 오비들 때문에 난 너무 많이 가리나봐. 왜 그럴까? 가서 검사해보래. 근데 검사하면 이상하게 이가 나온다? 왜 그럴까? 아우 매워. 오늘은 왜 그 친구가 카톡이 안 오지? 보통 하면은 그 있잖아요 닌 빼박 ENFP야 했던 친구 있잖아요. 제 대구 친구. 그 친구가 카톡이 와야 되는데 오늘은 안 오네요. 웬일로 카톡이 안 오지? 그 친구 이쯤 되면은 카톡이 오길 마련인데.
너무 매워, 너무 매워, 너무 매워. 무슨 노래 들었지? 무슨 노래 들을까요? 무슨 노래 들을까? 노래 추천해줘. 방탄소년단 선배님 노래요? 방탄소년단 선배님 노래 중에 진짜 좋은 노래 있어요. 희재도 진짜 아까 진짜 그거 열창했는데 너의 컨퍼스 하이에 꽂혀나봐 태연 선배님 아이요? 오케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저 노래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생 때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난 지퍼 달려있었으면 좋겠어. 그 유아용 아동용 컨버스 하이에는 이거 지퍼 달려있잖아요. 저학교 1학년 때요.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븐틴 선배님의 만세도 진짜 많이 들었어. 하신 노래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틀어드릴게요. 뜨거운 콜라, 차가운 콜라? 그럼 무조건 차가운 콜라죠. 여러분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세요? 뜨거운 콜라는 제 인생에 없어요. 흥! 역시걸 오케이 오케이 누가 내 키 150이라 했어. 방금 나 봤다. 봤어. 누구야? 160이거든? 혼날라고 아주. 자, 이제 틀어드릴게요. 오빛들이 좋아하는 럽스틱걸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도 똑똑했더니 얘가 여기 입에 색이 빨개졌어. 아, 양 볼이다 라고?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럼 볼 터치가 됐을 텐데. 헉!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티야.
아니 원래 오늘 안무실 가서 춤을 추려고 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슬리퍼를 신고 온 거야. 양말도 안 신고 운동화가 있긴 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신발을 양말을 안 신고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앉아있었어. 맛있지? 맛있지? 대박. 어? 네가 나 싫어해 하는 걸 알아 나는 서운해 그럼 날 왜 넌 못 이해해 You don't understand 난 너를 좋아한다고 뭘 잘못했는데 내게 왜 그러는데 그럴수록 난 되게 섭섭해 Oh I'm so sad 그러니까 슬슬 let me come into your Mom hey. 중요한 거 Mom 그 꿈의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 아니야 날 미워하는 너의 날 이 손말투까지도 사랑하게 된 거 이겠네 맘이야 맘이야 만화야 자 손아트 해달라고요? 들어오시겠어요? 비닐을 쓰고 왔냐면 제 비닐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비닐 쓰고 왔지 잘했지 내 앞머리 너무 눈찔러요 지금 앞머리 해야 될 것 같아
널 좋아하는데 빨갛게 익은 내 얼굴이 걸 증명해 처음이야 이런 기분 멈추지 못하겠어 막 넘쳐 누가 잠가 놓은 듯 내 입은 네 옆에서 오물점을 안 열려 내 구름의 뒤를 돌아보 내 두 눈을 보니 See you tomorrow 죄송한데 거북이 자꾸 보여달라고 하시는데요 거북이를 꺼내서 보여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희 애기들을 보여드릴게요 알았죠? 아유 매일 똑같은 지루함 속에 널 만나는 걸 Girl I'm feeling true I know you feeling true Cause 너의 눈 속에 언제부턴가 내 본성이 보이고 있어 어린 애 같은 걸 숨길 수가 없는 걸 둥글조차 느껴져 I wanna be loved 너의 손을 잡을래 내 눈에 너를 담을래 I can call it love My baby 나도 몰래 찾아오는 설레임에 You can call it 리본이 카톡 왔다 뭐지 내가 이 노래 불러주고 있을 때 딱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노래 불러주고 싶었어 맞아요 아까 리본니가 저한테 뭐지? 리본니가 책 이름 뭐였지? 이래가지고 책 알려줬어 수건은 좀 떼줄래? Hey! Boy, I can't see 머리 없니? Her eye contact은 그만 버리고 그 선택 헝클어진 머리카락 난 왜 이렇게 신나지? 아까 하슬 언니가 저한테 오늘 브이앱에서 뭐 할 거야? 이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언니 춤출까 붕어빵 먹을까 고민이에요 네 이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근데 결국 난 붕어빵을 선택했어 나 진짜 귀여워 진짜 잘생겼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꾸 들러붙어.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All you have a girlfriend. (목소리) 저 운동하는데요? 누가 저 운동 안 한다 하셨죠? 저 운동해요. 좋아하는데 숨쉬기 운동이라뇨? 저 필라테스 하거든요. 어지워지기 시작하던 어느 날, 우리 같이 마주쳤던 어느 날, 그때부터 내 맘이 그랬어. 아쉽게는 도저히 마주치고 인사 한마디에도 말을 더듬고 돌아서면 답답했어. 소심하던 내가 떨리는 손으로 그만 먹고 건넜던 2월의 초콜릿. Oh boy, 내 맘을 다 꺼내 담기엔 너무 작은 상자였죠. 아니 3월 올려면 좀 많이 멀었는데 그치? 이 노래 진짜 귀여운 것 같아. 러블리해. 지구가 2월이 길어졌나 왜 이리 맘이 조급해지죠. 혹시 내가 너무 부담을 준 걸까. 괜한 고민 속에서 하루를 보내요. Oh boy, 내 맘을 다 꺼내 담기에 너무 작은 상자였죠. 진짜 반해 반도 안 돼. 그래도 믿겠다면 내 맘을 알았다면 내가 다음 달을 기다려도 되나요? 그때가 날 부르는 목소리 달콤하니 기분에 혹시 꿈일까 헷갈리기도 해. 근데 이러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어제랑 똑같으면 안 돼.
어, 나온다 이제. 틀어줬어? 그렇지. 남친 생김? 헐 대박. 깨르르 깨르르. 재밌네요. 언니들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 멤버들 노래는. 뭐 듣지? 이제 뭐 들을까요? 아! 우와 대박. 기다려봐. 오빛들도 좋아할 만한 노래야. 대박이지 이거. 이게 CD 올리어서 너무 아쉬워. 저도 못 들어요.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데? 진짜 안 돼? 이 노래 틀면 안 돼? 왜? 나 유튜브에서 맨날 찾아댔는데 이거 왜 안 돼? 들으면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이지? 내 노랜데? 어떻게? 들으면 안 되는 거야? 미안 나 몰랐어 진짜로. 진짜 안 돼? 안 될 거 없죠? 아니야. 아니 이게 CD 올리긴 해. 내가 근데 CD를 갖고 와서 여기서 넣어가지고 들을 순 없으니까. 진.. 안 되는 거야? 그치? 맞죠? 맞, 맞잖아 내 눈.. 진짜 안 돼? 그래 내 마음이지. 헉! CD 아니라 CD 산 사람들만 들을 수 있다고 방금 저희 팬메이저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네! 죄송해요 언니. 언니 몰랐어요. 자 그러면은 들은 거 기억 없애주시고요. 다른 노래 틀게요. 어 나 깜짝 놀랐어 순간. 나 진짜 심장을 어 터한 줄 알았어. 와 나 진짜 놀랐네. 아 CD 올려서 CD 산 사람들만 들을 수 있어서 안 되는 거였구만. 그렇구만. 오케이 오케이 나 몰랐어. 한번 봐줘. 나 몰랐잖아. 이해 좀?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어떡해? 나 그치 다 CD 사셨죠? 너에게 가고 있나봐. 무슨 바람에 내 맘 전할래. Love is true. 나 진짜 놀랐어 방금. 막 못 들은 걸로 해줘. 그래 나 떨지 않을게. 그래 여기 다 CD 있는 사람 있겠지. 그래 배웠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 say yes. 폴킴 선배님 노래요. 있잖아 좋아하는데 있잖아 내가 틀어드릴게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애교 한번 해달라고요? 별로 잘 안 해드리는 거 알죠? 지금 나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 지금 나 그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널 봐도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뭐 불러주지? 대답해봐. 제 노래 좋아해요. 오빛들 이 노래 많이 들어봐봐요. 누가 볼까봐 겁이 나서 하루를 도망치는 야비는 쳐. 그래도 이 꼬리는 올라가 너를 보고 가서 어떻게 비춰질까 거울을 보. That's bright 첫날처럼 다가가 바로 얼어붙어 아이스. 내렸으면 좋겠다니까 우산 속이라도 숨고 싶네. 왜 이럴까 그 때마다 너 내게 가는 꿈 같아. Sweet day boy는 너의 눈에 소고비가 내려요. 난 놓치고 싶다 내가 미쳤나봐. Yeah. 오 누구야? 노래 부르고 있는데 놀래가지고 아니 밖에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제가 봐도 혜주 언니인 것 같아.
그래 나 진짜 깜짝 놀라 나가봤잖아. 들리지 계속. 하늘 벌레주고 네가 아픔해도 내가 하는 말을 흘려들어도 You never never know 다 알고 있어 자꾸 뻔뻔하게 언니 해제해 조용 향수로 감춰든 술냄새 I don't care 이 사이에 맞아요 썬데이 다운이 다운이 뭐야 깜짝 놀랐네 뭐 좋지 진짜 이제 여러분 저는 35분 되면 갈 거거든요 35분 되면 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지금 배터리가 다 됐어 그래서 그거 혜주언니 생각나지 않아요? 뭔지 알죠? 그냥 붕어빵 반쪽 먹고 배불러서 내려놨어 내 붕어빵 오 넘길까 살짝 눈치를 보다 조금 진지한 너의 표정에 미안하지만 문득 귀엽단 생각에서 우물거리다 내 맘을 듣고 싶어하는 너의 질문에 난 괜히 하늘이 예쁘다 말로 내 마음 대신에 죄송해요 가사 좋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좋아하고 있어요 내가 많이 안 밝았다 그럴 수 있지 샌메이저 언니가 이제 슬슬 진짜 방송 마무리할게요 하셔서 저 약속했죠? 4분 뒤에 갈 거예요 35분 진짜 약속 오빛 또 이제 저 보내주셔야 돼요 내가 너무 좋아도 날 보내줘야 돼 알았지? 마지막인데 이 노래가 이제 마지막 곡이니까 선곡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안 되겠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냥.
난 진짜 갈 거야. 가야 돼. 나 집으로. 앞머리. 아. 앞머리 자르고 올게요, 오빛들. 근데 맞아요. 제가 세 번 온다 했잖아요, 오빠. 아우, 오빠래. 언니들. 근데 제가 못 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세 번 키잖아요? 그럼 메이드 오빠들이랑 팬메이드 언니들이랑 힘들어해요. 저희 회사 오빠 언니들. 진짜로. 아까도 저희 메이드 오빠가 언제 퇴근하세요? 저한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 오는 거는 살짝 저희 메이저 오빠들도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세 번 오는 거는 좀 무리고 일주일에 두 번까지는 제가 올 수 있지만 세 번은 좀 심해. 왜냐하면 제가 그 팬사에서 어떤 팬분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세 번 올게요 그랬는데 아셨죠? 우리 착한 오빛들이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맞아 진짜. 왜냐면 저만 퇴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 메이저님들도 계시고 팬메이저 언니들도 봐봐 이제 언니들도 계속 지금 저거 퇴근하라고. 네 지금 아니 빨리 방송 종료하라 그러잖아요. 아셨죠? 지금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회사 4층에 4층 맞나? 4층이죠? 4층에 저희 팬메이저 언니들이랑 여기 계시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올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두 번 올 수도 있고 나는 약속 지키고 싶어서 온 거야 진짜로. 알았죠? 그때? 그러니까 알았죠? 팬메이드 언니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메이저 오빠 지금 밖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을 수도 있어 진짜로. 나 진짜 가야 돼 이제. 진짜 미안해요.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세 번 키고 싶거든요. 근데 세 번 키려면은 다른 멤버들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세 번은 좀 무리야. 미안해. 나 진짜 맨날 올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세 번 V앱 세 번 힘드니까 중간에 달팽이를 킬까봐. 괜찮죠? 그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세 번 할 수 있잖아, 그치? 헉! 나 똑똑하지? 그래, 나 가기 싫어. 나 진짜 가기 싫단 말이야. 아, 가기 싫어. 안아달라고요? 알았어요. 안아드릴게요. 퐁. 어, 너 잠깐만. 너무 못생기게 나왔네, 방금. 이제 무섭다. 이제 슬슬 이제 카톡 온다, 이제. 여진이 이제 종료할게요. 방송 종료할게요. 아, 밖에 주인 찾았다. 혜주 언니예요. 밖에. 나 지금 가기 싫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헛소리 하고 있는 거 알려 지금. 나 계속 카톡 확인하고 있다고.
진짜 가야 돼 근데. 아 캡처 타임! 캡처 타임만 하고 갈게요 그러면. 오케이 캡처 타임. 오케이 나 캡처 타임을 안 했네. 자 하세요 여러분 캡처 타임. 됐죠? 오케이. 아 이제 캡처 타임까지 다 했는데 이제 뭘 해야 되지?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와서 가기가 싫은 거야. 진짜 가야 되는데 진짜 가야 되는데 진짜 가야 되는데 1분만 더 있다 할까? 1분만? 1분 정도 괜찮잖아 그치? 왜 오빛들이 나 뭐 가라 그래? 오빛들이 나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가지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섭섭해! 갈 때 제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라고요? 안 돼요. 그 맞아 지금 가면 또 올 수 있긴 해. 근데 나 무슨 심정인지 알 것 같아. 퇴근을 못하는 심정은 난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엄돌이 미안해. 근데 나는 가기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오빛들? 아 맞아 퇴근 받으려야 돼. 언니들 가야 돼. 지금 밖에서 매니저 오빠들 좀 기다리고 있어. 진짜 가야 되는데 진짜 갈게. 진짜 갈게. 뭐라고요? 아 1분 더 하고 가라고요? 방금 팬메이저 언니가 이게 알려주셨어. 1분 더 하고 가라고. 그러면 딱 10분 차고 갈게. 1분 20초 남았어. 1분 20초 남았어. 늦게 사춘기 왔다고요? 좋은 사춘기지 뭐. 근데 하다가 배터리 없어서 핸드폰이 그냥 꺼질 수도 있어. 그니 좀. 노래 너무 잘 들리는데? 혜준이 노래를 되게 잘해요. 자, 50초 남았다. 나는 이제 V앱 끄고 오빛들이 올려준 내 노래 영상도 봐야 돼. 또 오늘은 그래야 다음 V앱 때 더 좋은 노래를 많이 불러드릴 수 있으니까. 알았죠? 다음에는 그거 할게. 다음에는 밖에서 춤출게. 오빛들. 3, 2, 1. 나 진짜 가야 돼. 안녕. 이제 진짜 가야 돼. 안녕. 쪽쪽쪽쪽쪽. 안녕.